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3월에 이어 오늘도 이렇게 KU 프라이드 클럽 수요 건강 포럼에 함께 자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고려대학교 대외협력팀장 백영입니다. 4월은 진달래의 개나리와 같은 꽃의 계절이죠. 근데 요즘 날씨 약간은 쌀쌀하고 때 아닌 눈이 오기도 하고 만물이 생동하는 봄의 정취를 느끼기도 전에 미세먼지, 그것도 초미세먼지가 우리 몸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어 생명의 위협을 가한다는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2003년부터 2015년까지 연구 보고된 통계 자료에 의하면 한국인 암 사망 원인 1위는 폐암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여성 사망 원인 1위가 폐암 환자였는데 수술 환자 중 92.7%가 비흡연자라고 합니다. 폐암은 발병 초기 통증이나 별다른 자각 증상이 없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쉽지 않아 침묵의 병이라고 불리우기도 한답니다. 이렇게 치명적인 폐암의 원인과 그 대처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KU 프라이드 클럽 수요 건강 포럼 그 두 번째 이야기는 국내 최고 흉부외과 명의로 꼽히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흉부외과장이신 김현구 교수님을 모시고 미세먼지 시대 맞춤형 폐암 수술과 폐 건강 관리에 대해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김현구 교수님을 모시기에 앞서 KU 프라이드 클럽 캠페인을 비롯하여 고려대학교의 발전을 위한 모금과 대외협력을 진두지휘하고 계시는 유병현 대외협력처장님을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그 마음을 모으는 운동 KU 프라이드 클럽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도와주셔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그 클럽인데 기부 클럽인데 우리가 뭔가 공유하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건강 포럼을 한번 열어보자. 지난번에는 이제 우울증에 대해서 이민수 교수님을 모시고 했는데요. 그때 강의가 끝나고 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서 한 분이라도 건강한 삶을 새롭게 얻게 될 수 있다면 그러면 이 포럼은 성공한 것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뭐 우리 회원들이 4,200명인데 회원분들 모두가 이렇게 좋아하시는 그런 분을 모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지난번도 그랬고 이번에도 검증된 분을 모셔야 된다. 제가 고백하면 제가 실제 수술을 받았어요. 선생님한테 다른 병원에 가서 훌륭하시다는 선생님한테 자문을 구해봤어요. 제 이 기록을 다 가지고 갔어요.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제가 김용국 교수님을 전혀 언급도 안 했는데 아유 그 김용국 교수님한테 수술 받으시면 되겠네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수술을 받으면서 너무나 뿌듯했어요. 우리 고려대학교에 정말 이렇게 훌륭한 분이 계시는구나. 내 몸을 그냥 마음 놓고 맡겨도 되는 이런 선생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정말 그때 행복하게 수술을 받았고요. 잘 회복해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자신 있게 추천해드리고요. 오늘 강의 잘 들으시고요. 제 그 몸을 걸고 자신 있게 오늘 강연 여기 계신 회원분들께 추천해드립니다. 우리 김영국 교수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선생님 네, 부탁드립니다. 너무 극찬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환자분의 그 정보는 저희가 비밀 유지를 해야 되는데 환자분이 다 폭로를 하셔가지고 근데 개인적으로 이 본인의 환자한테 듣는 그런 뭐랄까요 칭찬 이런 게 언론에서 뭐 이런 얘기보다 훨씬 저한테 맞았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저도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요새 미세먼지가 많은데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건강관리를 하고 또 저는 외과 의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환자에 맞는 적절한 수술 방법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해왔고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전에는 정신과 교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럽게 말씀을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외과 의사입니다. 수술할 때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고 그냥 수술만 하거든요. 그래서 말 주변이 없어서 제가 말을 잘 못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잘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강의 도중에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오히려 그게 제가 보기에는 여기 오신 분들한테 정보를 더 잘 드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많이 아마 이미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 암 발생률이 3명 중에 1명 이상이 만약에 80세 이상 산다 그러면 나는 이제 암 환자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통계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남자분은 좀 더 많죠. 5명 중에 2명, 여자분은 3명 중에 1명. 여기 몇 분이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중에 3분의 1은 이제 80세, 90세까지 산다고 하면 이제 암이 걸릴 확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통계를 보고 제가 실제로 폐암 환자 뭐 식도암 여러 수술을 하지만 나도 언젠가는 전문 중에 한 분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근데 대신에 좀 그 치료하기 쉬운 그런 암이었으면 좋겠고 또 가능하면 아주 초기에 발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암 중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갑상선암이 제일 많습니다. 이거는 뭐 뉴스에도 많이 보도가 됐지만 우리나라가 뭐 레이디에이션의 그 방사능에 많이 폭로가 돼 있어서 갑상선암이 많이 생기지 않냐 이런 이슈가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위암입니다. 저기 식생활 습관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대장암 이거는 최근에 많이 늘고 있는 암입니다. 이전에 우리나라의 한식은 위암이 잘 생기는데 서구식으로 바뀌면서 채소나 이런 그 야채들이 적다 보니까 이제 대장암이 잘 생기게 되고 그 다음이 네 번째가 이제 폐암입니다. 그 다음 유방암, 간암 이렇게 되고요. 이제 암 저희가 남녀별로 보게 되면 조금 다릅니다. 남자 같은 경우에는 위암, 그 다음에 대장암, 폐암이 세 번째입니다. 여자 같은 경우에는 갑상선 이게 제일 많고 유방, 대장, 위, 그다음 폐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목을 좀 하셔야 되는 게 사회가 이제 고령화됩니다. 80세, 90세 언제 100세가 될지 모르는데 암 발생률이 나이가 들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이전에는 평균 수명 60세, 뭐 65세 암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다 돌아가실 그럴 세대였는데 의료가 발전하면서 이제 오래 사시게 되다 보니까 암 발생률이 급격히 늘어나게 됩니다. 폐암 제 수술하는 분의 대부분이 평균이 70세, 75세입니다. 제가 최장수 수술한 분이 88세. 근데 실제 그분 연령은 이제 90세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이 수술을 잘 받게 현재는 많이 받는 추세입니다. 대부분의 암이 나이가 올라갈수록 증가할수록 발생률이 높아지는데 제일 위에 있는 게 이게 폐암입니다. 고령의 환자에서 제일 발생률이 많아지는 게 폐암이다라는 걸 이제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암으로 인해서 암이 발생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3명 중에 1명, 5명에 2명 암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좀 좋은 암이 생기면 암을 갖고 있어도 잘 치료받고 아니면 암이 혹시 치료가 안 되더라도 요새는 여러 가지 좋은 치료, 유지할 수 있는 치료가 나왔기 때문에 암과 함께 살아간다. 이제 그런 개념도 생기고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처럼 고혈압 당뇨 갖고 있으면서 잘 사시잖아요. 이제 그런 개념의 암들이 있는데 폐암은 다릅니다. 폐암의 사망률이 제일 높습니다. 폐암의 발생률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은 수가 제일 많은 환자분들이 폐암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따라서 폐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합니다. 폐가 그럼 폐암이 왜 생기느냐? 우리가 가장 잘 알려진 거는 뭐 여러분 너무 잘 아실 텐데요. 이제 흡연. 혹시 여기서 흡연을 안 하시는 분 손들어 보시겠어요? 한 3분의 2 정도 되시네요. 그러면 지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신 분. 일부는 이제 조금 하다가 안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담배를 이전에 하셨는데, 이전에 피다가 지금은 끊으신 분만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예, 몇 분 되시네요. 혹시 이 중에 끊으신 지 한 5분, 5년 되신 분. 다음에 10년 되신 분. 4년. 10년, 15년 되신 분, 15년 이상, 네. 담배를 피다가 안 피면 암이, 폐암이 덜 생기지 않을까? 물론 당연히 덜 생깁니다. 근데 얼마나 지나야지만 폐암이 덜 생, 그 위험도가 줄어들까? 통계적으로 15년 이상 끊으셔야지 폐암이 생길 확률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아예 피지 않는 게 좋다는 이제 말씀이고요. 그 외에 한 10% 정도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잘 알려진 게 간접 흡연, 그 다음에 라돈, 뭐죠, 유전자 변이, 성면, 크롬. 성면이나 크롬은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 건축물, 건축할 때에 그 벽과 벽 사이에 이제 넣는 여러 가지 물질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성면입니다. 여기 때문에 이 성면 때문에 생기는 폐암이 상당히 많은데, 이 당시에 이게 성면 때문인지 모르고 있다가 최근에 그때 이제 그런 작업 환경에서 일했던 분들이 이제 폐암으로 생겼을 때는 저희가 몇 가지 검사를 해서 성면이라는 성분이 폐에서 나오게 되면 이분은 이제 산업재해로 인정이 됩니다. 그 외에 방사선 물질, 그다음에 이제 대기 오염입니다. 일단 이제 간접 흡연 얘기를 좀 해보면요. 요새 저희가 지금 폐암 수술 시작한 지 한 20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초창기 한 5년, 10년 정도에는 폐암이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평평상피암이라는 게 있고 또 선암이라는 게 있습니다. 당시에는 평평상피암이 대다수였습니다. 거의 한 7대 3 정도, 선암이 한 3 정도. 대부분 남자였고 대부분 담배를 흡연자였습니다. 근데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는 이게 역전이 되면서 어느 순간에는 비슷해지더니만 지금은 제가 수술하는 환자분의 거의 70%, 많게는 80% 정도가 선암입니다. 그리고 제가 수술하는 분 중에 좀 더 많은 수에서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남자도 물론 있는데 남자는 흡연자가 아닌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이게 이제 간접 흡연 때문이 아닐까라는, 어렸을 때부터 오랫동안 이제 같은 가족 또는 여러 가지 환경 내에서 담배에 노출돼 있어, 옆에서 이제 피는 거에, 담배 피는 거에 대해서 전혀 저희가 거부감 없이 같이 있었잖아요. 그런 게 문제가 돼서 현재 암을 일으키는데, 직접 흡연은 저희가 담배를 이렇게 빨아들이면은 그 안에 있는 알갱이가 대부분 좀 거칠고 큽니다. 그래서 숨을 들이쉬면은 기관지로 들어가서 세기관지, 모세기관지 쭉 해서 이제 폐포까지 들어가는데,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기관지, 모세기관지 요 정도까지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개 기관지 쪽에 암세포가 많이 생겼고, 기관지를 이루는 세포가 평평상피 세포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암이 생기니까 이거 평평상피암을 했는데, 간접 흡연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연기는 굉장히 미세합니다. 그러니까 들여 마시게 되면 기관지 끝에서 저 끝에 폐포까지. 그래서 폐포에 생기는 암이 많아지고 그 폐포는 성분이 선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암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성분, 그 다음에 담배를 안 피우면 남자분, 그 다음에 세포 종류도 평평상피암에서 선암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요새 제가 이 선암, 간접 흡연하신 분들
수술 많이 하고 있고 이분들이 진단은 이제 내과에서 미리 받고 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수술을 받으러 오시는데 수술 받으러 오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여태까지 잘 착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담배도 한 편 안 폈는데 왜 내가 폐암이 걸렸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데 대개는 이제 이런 가족 환경 뭐 이렇게밖에 제가 얘기 드릴 수 없죠. 그러면 많이 원망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제 가족 분들한테. 그래서 바로 이 얘기입니다. 이게 실제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남자분들은 점점 이제 줄는데 여성분들의 폐암이 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성분들도 약간 흡연율이 좀 높아지고는 있긴 합니다. 요새 뭐 전반적으로 줄고 있긴 하지만 이런 것도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평평상 폐암이 생기겠죠. 여성분이지만. 근데 여성분들이 이 간접흡연만 있느냐 오늘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처음에 나왔던 게 미세먼지인데 사실 미세먼지하고 폐암하고의 관계가 잘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예를 들어보면 현재 상하이 중국 상하이에 폐 전문 수술 병원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각각 한 군데에서 폐암 관련 수술을 1년에 2만 건 정도를 합니다. 2만 건이면 저희 나라 전체의 폐암 수술이 한 3분의 1 정도를 한 병원에서 합니다. 상하이, 뭐 홍콩 잘 아시겠지만 가면은 뭐 워낙 거기 미세먼지 오염도가 심해서 이제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냥 하루 이렇게 생활하면 본인이 하루에 담배 한 갑씩을 핀 것 같다라는 그런 똑같은 효과다.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미세먼지 문제가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자가 당연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제약회사에서 특히 폐암 관련 약을 만드는 대형 굴지의 전 세계적인 대학회사의 R&D 연구센터를 상하이에 세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환자가 많으니까 얻을 정보가 많고 또 많이 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미세먼지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미세먼지 때문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기 시작한 이후로 4년간에 24% 늘었다라는 이제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정확한 원인 관계는 아직은 잘 모르긴 하지만 여러 가지 그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통계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이게 하나의 원인일 수 있겠다라는 것은 이제 밝혀진 바입니다. 의학은 뭐 과학이긴 한데 응용과학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확실한 뭐 A기 때문에 B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여러 가지 현상을 보니까 이게 맞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에비던스 베이스 증거 위주의 학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정확한 미세먼지와 폐암의 관련 원인을 밝혀야 되긴 하겠지만 저희가 이제 증거상으로 에비던스 베이스로 해서 미세먼지하고 폐암이 관계가 있다라는 게 거의 확실한 단계입니다. 또 하나 이제 요리입니다. 이 중국의 이 여성 폐암 환자 저희가 똑같이 선암이 누르는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기름을 많이 튀겨서 주방에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도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물질들 이 물질이 전부 다 폐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보고들이 요새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분들도 담배는 아니지만 담배에 준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같이 노출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될 겁니다. 미세먼지 나와서 그런데 미세먼지가 이 폐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은 이미 기사에 여러 군데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그 마스크를 요새 끼고 다니시잖아요. N95라는 필터를 쓰는 거를 가장 이제 효과가 좋다 그러는데 그게 저희가 수술실에서 쓰는 마스크 중에서 결핵 환자를 수술할 때 그 마스크를 씁니다. 결핵 환자는 이 호흡할 때 그리고 약간 기침을 할 때 나오는 기침에 나오는 그 드랍플릿 뭐라 그러네 공기방울 안에 결핵균이 나오게 되고 그거를 옆에 있는 사람이 들이마시게 되면 이제 결핵이 전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기로 통한 전염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저희가 폐암 결핵 환자 수술할 때는 가슴을 열거나 구멍을 내거나 해서 결핵
균이 뭐 직접적으로 지금 나오게 만드는 거잖아요. 직접적으로 수술하는 의사 간호사에게 그 균이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그 마스크가 일반적으로 저희가 수술할 때 쓰는 마스크, 여러분 뭐 보시면 알게 수술하는 장면 보시면 알지만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너무나 답답한데 그 마스크보다 굉장히 더 답답한, 완전히 차단이 돼 있어가지고 이게 숨쉬기도 좀 어려운 그런 마스크를 쓰고 수술합니다. 근데 그 마스크를 써야지 이 미세먼지가 차단이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도 그거를 쓰고 다니기가 쉽지는 않은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암이 만약에 이제 어떤 이유로든지가 이제 생겼습니다. 그러면 폐암이 아까 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정도로 발생률이 많고 하지만 사망률은 제일 많다. 그러면 실제로 1기, 2기, 3기, 저희가 암은 이제 1, 2, 3, 4기로 보통 얘기하는데 각 기수별로 생존율이 어떻게 되냐. 암은 이제 5년 생존율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보통 이제 뭐 뉴스나 이런 데 드라마에서 보면은 암에 걸렸으면 내가 몇 살 정도 살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 몇 년 정도 살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저희가 얘기하기는 어렵고 이제 5년 동안 살아계실 확률이 얼마나 됩니다라고 보통 얘기를 드립니다. 그게 이제 5년 생존율인데요. 1, 2, 3, 4기 중에서 이제 1, 2, 3기는 A, B로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단계가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 중에 가장 초기는 80%입니다. 근데 요게는 이제 몇 년 전 데이터고요. 최근에 좀 더 조기 진단이 되면서 이거보다 더 세분화됐는데 아주 초기에 발생해서 절제할 경우에는 거의 99%, 100%에 유발한다는 보고들도 요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기사에 나오는 이런 자료들은 이게 한 5년, 10년 이상 충분히 축적이 된 데이터, 믿을 만한 데이터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직 이렇게 나오지만 실제로 저희가 학회에서 보고되는 몇 가지 논문들을 보게 되면 100%에 육박하는 논문들도 나오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혹시 암이 걸렸더라도, 폐암이 걸렸더라도 굉장히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게 되면 이제 아주 편안하게 여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4기가 되게 되면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수술은 되게 못 하는데 혹시 할지를 하더라도 30% 정도밖에 생존율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처음 조기에 폐암을 저희가 검진할 수 있을까? CT입니다. 이제 CT인데 CT는 아까 폐암 여러 가지 원인 중에 방사능 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방사능 피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CT를 계속 찍어야 되느냐? 최근에는 방사능을 굉장히 대폭 낮춘 저선량, 저방사선 선량의 CT를 이용해서 X를 CT를 찍게 되면 이제 조기에 폐암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보고가 나오면서 대규모 전 세계적인 연구가 진행이 됐고 그래서 가장 최근에 나온 보고에 의하면 흡연자 중에서 여러 가지 폐암이 걸릴 위험성이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저선량 CT라는 걸 해보니까 조기 폐암을 진단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그래서 치료를 바로 시작해서 효과를 얻는, 그러니까 치료가 들어가고 CT를 찍고 이게 다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비용 대비 이런 CT를 하지 않고 나중에 발견해서 거기에 적절하게 CT하면 CT를 안 찍기 때문에 사회 경제적 비용을 줄지만 그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수술, 뭐 방사성, 방사능 치료, 항암 치료 이런 모든 비용을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웬만한 환자한테 다 저선량 CT를 찍는 게 훨씬 더 사회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겠다라는 그런 결과가 이게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의 의학 저널 중에서는 가장 높은 저널입니다. 사이언스, 네이처 이런 데가 한 20, 30점 정도의 그런 인용 지수라면 이거는 40대 50점입니다. 그러니까 의사라면 당연히 이거를 이 NEJM이라는 저널을 읽고 거기에 맞춰서 진료를 해야 되는 거의 교과서 같은 그런 저널인데 여기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2014년도에 이게 경제적으로도 사회에 도움이 되지만 환자 전체의 그 생존율을 높이는 거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저널입니다. 논문입니다. 2011년, 2014년. 그래서 이 이후에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저선량 CT를 이용한 폐암 진단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CT 검진을 통해서 훨씬 더 폐암 진단율을 높일 수 있다. 그러면 빨리 치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1기에서 치료받는 거하고 4기에서 치료받을 때의 성적이 너무나 확연하게 차이 나기 때문에 훨씬 더 환자 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라는 거를 이제 이미 뉴스에서 이미 보도가 됐고 이 조기 시범 사업 결과에 대해서 한두 달 내에 이제 폐암학회 내에서 심포지엄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평가하고 이게 조기 시험 조기 검진 사업을 하는 게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 앞으로 이제 건강검진 받으실 때에 보험공단에서 나오는 건강검진에 저선량 CT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어떤 시대냐면 저희는 이제 수술받는 분의 한 반 정도는 우연히 CT를 찍어서 거기서 폐암으로 진단된 분들이 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대부분 초기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에 맞게 굉장히 적게 절제하는 수술을 하게 되고 근데 또 요새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균 연령이 70대, 80대 되는 분이 수술을 받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전부 다 대부분 초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여기 그 위험인자들이 몇 분 있는데 50세 이상에서 하루에 한 가피 정도 핀다라고 그렇게 되면 1년에 한 번씩은 저선량 CT를 찍는 것을 이제 권유를 하고 있고 아마 그게 이제 무료로 다 시행이 내년부터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이제 1기, 2기, 3기, 4기의 생존율이 다릅니다. 근데 1, 2, 3, 4기의 치료가 다 똑같냐? 그렇지 않습니다. 1기인 경우에는 대부분 수술입니다. 이제 폐암은 어떤 다른하고 좀 달라서 수술이 일단 최우선 치료입니다. 절제하는 거 말고는 현재 폐암을 완치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술을 해야 되고 여기서 이제 방사선 치료는 뭐냐 하면 수술을 하게 되면 폐를 절제하니까 폐라는 건 호흡을 해야 되는데 호흡할 수 있는 부분이 일부가 없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 폐 기능이 충분하신 분들이야 그 정도 절제해도 괜찮지만 원래 폐가 안 좋으신 분들은 조금만 절제해도 폐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암은 절제했는지 모르지만 하고 나서 이게 숨쉬기가 일반 생활할 때 숨쉬기가 힘들면 수술 받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절제 대신에 할 수 없이 방사선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완치를 목적으로 한다기보다 조절해주는 그런 역할 정도만 하겠죠. 3기, 4기 이제 항암요법이 다 들어가고 방사선요법이 들어가게 됩니다. 3기 A는 여기 이제 수술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꼭 근데 다 이렇게 치료하느냐? 요새는 혹시 이제 친지분들이나 아시는 분들이 폐암 진단을 받으면 이제 웬만한 대학병원에 가면 의사 한 번만 보고 모든 거 결정해서 치료가 시작되는 게 아니고 폐 관련된 모든 전문의들, 그러니까 영상의학, 이 CT를 판독하는 영상의학과 폐 CT라고 해서 암만 진단, 암만 영상을 찍는 핵의학 전문, 그다음에 병리를 보는 조직병리하는 선생님, 수술 호흡기내과, 종양내과, 심지어 방사선 치료하시는 분, 심지어는 그다음에 재활치료하시는 호흡재활하시는 분까지 다 모여서 환자 상태에 대해서 면밀하게 점검을 하고 거기에 맞는 치료를 정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4기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수술을 하기도 하고요. 1기인데도 불구하고 수술하지 않고 항암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게 맞는 거냐? 그거는 정답은 없고 가장 환자한테 적절한 치료법을 제공해 주려고 머리를 짜내서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어쨌든 수술은 폐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절대적인 치료법입니다. 원래 폐암이 폐는 좌우 두 개가 있죠. 그리고 오른쪽은 세 개로 나눠져 있고 왼쪽은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암이 한 2, 3cm 정도로 한 곳에 생겼다. 그럴 경우에 현재 수술은
이전의 수술은 가슴을 이제 크게 열고, 이게 이제 그냥 가슴만 여는 게 아니고 여기가 손이 들어가서 수술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옆구리 한번 만져보시면 알겠지만 갈비뼈 사이사이 공간이 굉장히 적습니다. 손이 들어가서 뭐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크게 낸 다음에 뼈를 하나 내지 두 개를 부러뜨리거나 아니면 뽑아내거나, 그래서 이렇게 벌려가지고 이제 수술합니다. 저희가 이제 손이 들어가서 좀 보면서 하는데, 거기다가 암이 아까 조그맣게 이렇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오른쪽이 세 개의 폐가 있는데 그 중에 한쪽 폐를 이만큼을 절제합니다. 크기는 요만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절제하다 보니까 암은 혹시 완치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면은. 근데 이 수술하고 나서 삶의 질이, 제가 아까 70대, 60대, 70대 분이 많다 그랬는데 요새 평균이 거의 90대 육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술 받고 나서 20년 동안을 이렇게 사셔야 되거든요. 너무나 안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적게 절제하면은 재발하니까 항암 치료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다학제 진료를 말씀드렸는데, 환자한테 만약 이분이 요 정도 정도면은 이 정도면 좀 절제하면 되겠다. 그리고 요새는 기술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구멍만 뚫거나, 여기는 이제 세 개인데 두 개 또는 하나 이렇게 구멍만 내고 수술하게 되면 굉장히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수술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현재 이전의 수술, 손이 들어가서 하는 그리고 눈으로 보면서 하는 그런 개흉 수술에서, 요새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한 70% 80% 정도에서는 이런 흉관경 수술로 합니다. 대부분 세 개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하나로 수술을 하는데 요새 몇 군데에서는 하나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수술이 하나로 이제 수술을 하고 있고요. 이게 크기가 적게는 2cm에서 4cm, 크기가 조금 암 자체 크기가 크면 한 5cm 그렇게 해서 수술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로봇이 나왔기 때문에 로봇을 수술하게 되면은 구멍은 한두 개 더 생기긴 합니다. 그런데 좀 더 정교한 수술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제 입장에서 보면은 제가 수술 서너 시간, 이 폐암 수술할 때 서너 시간, 두세 시간 정도 서 있는데 이제 서서 힘들고 이렇게 수술하는 거에 비해서 로봇을 하게 되면 이제 편하게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수술하는 사람이 편하다는 얘기는 수술하는 그 동안에 정밀도나 뭐랄까 안정성이 더 높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로봇도 구멍을 하나 뚫고 하는 수술이 올해 말에 이제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그렇게 되면 의사도 편하고 환자분들한테도 더 좋은 그런 수술의 경과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환자한테 적합한 수술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수술 가능하면 구멍을 상처를 적게 내자. 그래서 이제 구멍을 하나 뚫고 하는 수술 방법을 이제 선택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멍을 하나 뚫긴 하지만 안에서 하는 시술은 상당히 큰 수술입니다. 폐는 우리 몸에서 심장, 폐, 뭐 제일 중요한 장기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폐는 심장하고 혈관이 연결돼 있어서 이 폐를 절제하는 수술은 굉장히 고난이도 수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렵고 하니까 흉부외과를 잘 안 하려고 요새 그러긴 하는데, 그래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이렇게 수술을 하고 환자분들이 완치 판정을 받고 사회 복귀해서 생활하다 보면 가끔 자기 상처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전의 수술 방법으로 수술했던 분들은 크게 상처가 있고, 이게 이제 어디서 목욕탕에서 샤워하기도 좀 그렇고, 그러는 그래서 내가 큰 수술을 받았구나 하는 그런 충격을 갖고 있는데, 이런 흉관경 수술을 받게 되면 나중에 상처 보이십니까? 잘 안 보입니다. 흔적 정도가 남은 정도인데, 이러면 본인이 생활하다가 혹시 보더라도 내가 뭐 옛날에 하나 수술 받았지 이렇게 그냥 입구르고 이제 생활하실 수 있는 거죠. 생활에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흉관경 수술이, 특히 이제 이 단일공 흉관경 수술이 조금 어렵긴 한데, 나중에 제가 이제 수술 받고 5년 동안 외래에서 계속 보는데, 5년 뒤에 이제는 안 오셔도 됩니다라는 얘기를 드릴 때 굉장히
기쁘고 환자분도 감격해 하시는데 본인 상처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내가 어디 수술 받았는지 잘 모를 정도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를 들으면 아주 굉장히 뿌듯하고 기쁘기도 합니다. 요거는 이제 로봇 수술입니다. 아까 수술하고 조금 다른데 조금 이게 세밀하고 정교합니다. 그리고 요 안에 그 이미지가 굉장히 확대가 돼 있기 때문에 작은 혈관 뭐 혹시 이제 놓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미묘하게 잘 제가 판단해서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로봇은 아무래도 다루는데 조금 제한이 있기 때문에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이제 동물 실험을 통해서 충분히 연습하고 이제 시작을 해서 지금은 굉장히 오히려 지금 싱글포트보다 로봇 수술을 더 제가 지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멍을 하나 뚫고 수술을 하게 되는 시대가 오게 되면 로봇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더 상처에 대한 것 그리고 이제 안정성에 대해서 안정성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환자분 수술 받고 나서 내가 호흡을 잘할 수 있는지를 이제 물어보시는데 이건 저희가 직접 조사한 결과입니다. 폐를 아까 절제할 때에 한 보통 20% 정도 절제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러면 현재 폐 기능보다 20%가 줄게 되는 건데요. 실제로 이제 100% 정도의 폐 기능을 갖던 분이 폐 기능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수술 전에 아마 건강 검진대도 하실 텐데 입에다가 뭐 물고 아주 세게 부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폐 기능 검사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나이, 그다음에 몸무게, 키 이런 걸 고려해서 폐 기능이 지금 어느 정도일 텐데 실제로 내가 지금 몇 프로냐라는 거를 보는 건데 이제 대부분 이제 100%, 80% 이상이면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100%였던 분들이 수술 받게 되면 20%를 저희가 잘랐으니까 20% 밑으로 떨어지는 게 당연합니다. 그게 한 달째입니다. 근데 이게 6개월, 1년이 지나면서 100%가 거의 85%, 20% 주는 게 15%로 줄게 되니까 5%에서 6% 정도 회복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조금 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폐 기능이 여기에는 안 좋은 분들 뭐 그다음에 가슴을 크게 열었던 분들 여러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정상적으로 운동도 평소에 많이 하시고 건강했던 분들은 폐 기능이 거의 100%였던 걸 이제 80%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거의 95%, 어떤 분은 100% 똑같이 나온 분도 있습니다. 폐는 재생이 되지는 않는데 남아있는 폐가 많이 보상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게 아마 인체의 아주 신비로운 그런 회복 기전인 것 같은데 설명할 수는 없는데 수술 전과 똑같은 폐 기능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수술 전부터 이미 운동을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수영, 등산, 뭐 이렇게 조깅 이런 걸 많이 하시고 수술 이후에도 운동하셨던 분들은 아무리 좀 쉬라 그래도 운동을 하세요. 좀 그 정도를 줄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분들은 굉장히 빨리 회복이 될 뿐더러 수술 전하고 별 차이를 못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술을 굉장히 소규모로 적게 해가지고 환자분한테 상처를 적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자분들도 혹시 앞으로 암이 걸리게 되더라도 평상시에 몸 건강 관리를 잘하고 계시면은 그러면 이런 큰 수술을 받고 나서라도 폐 기능이 이전하고 그렇게 별 차이 없게 등산도 다 하시고 축구도 하시고 그런 축구 동호회 활동 잘 하시는 그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술 전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는 어떻게 하면 상처를 적게 되느냐 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수술 전에 이렇게 굉장히 초기암입니다. 요거는 완전 하얀 것도 아니고 이런 것처럼 하얗지가 않고 희미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초기암인데 이런 암을 수술하기 위해서 들어가기 전에 CT나 MRI 이런 거를 면밀하게 관찰하고 수술장에 들어가서 자, 이렇게 절제해야지. 그러면 굉장히 폐 일부분 거의 한 2-3%만 절제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들어가게 되면 어디에 암이 있는지 모릅니다. 워낙 작기 때문에 큰 암들 이미 진행이 된 암들은 뭐 어딘지 알기 때문에 절제할 수 있는데 이런 암들은 절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 암을
수술 중에 CT로는 보이는데 수술 중에 CT를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걸 대신할 만한 어떤 도움이 되는 영상 장비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런 장비가 만약에 있게 되면 수술 중에 이 부위만 싹 이렇게 절제를 할 수 있겠죠. 어딘지 모르면 이만큼 절제됩니다. 수술 당일 아침에 환자분이 정신이 멀쩡한 상태에서 이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긴장하고 있는데 CT실 가서 가슴을 막 찔러야 되는 거예요. 정신이 멀쩡한 상태에서 얼마나 아주 불안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 방법은 그냥 수술실에서 아니면 수술 전날 주사로 해서 이렇게 조영제를 넣습니다. 그냥 일반 주사 맞는 거하고 똑같죠. 저희가 수술 전에 항생제도 맞아야 되고 하니까 수액을 맞아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조영제 성분이 전신을 돌다가 암에만 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시술이 요새 이제 막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는 연구는 이런 건데요. 이제 환자분이 건강검진 CT를 저기 그 건강검진에서 받았는데 굉장히 초기인 것 같다. 이건 절제된다라는 결론이 나왔으면 굉장히 이제 일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중간에 스케줄을 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폐암 수술을 한번 수술 받으면 한두 달 완전히 쉬어야 되고 아니면 직장에서 나와야 되고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조기 진단하고 또 굉장히 작은 암을 저런 쉽게 찾아내서 조금만 절제한다면은 그리고 상처도 벗겨낸다 그러면 요새는 이제 저런 수술을 수면 마취로 하기도 합니다. 전신 마취 안 하고 그러면 저희 내시경 시술 받듯이 내시경 받듯이 아침에 와서 잠깐 주무신 상태에서 저거를 절제하고 그리고 바로 그냥 퇴원하셔서 집에 가서 다음 날 일하시고 이런 시대가 곧 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제가 연구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술 하신 분도 마찬가지고 수술 안 하신 분도 수술 아직 받기 전도 마찬가지인데 항상 이 질문 많이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폐를 잘 관리를 할 수 있을까요? 수술 이후에도 물어보시는데 이게 특별한 제가 이거는 이제 인터넷에서 있는 것을 갖다가 저희가 붙였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폐 수술이기 때문에 일단 폐가 건강해야 됩니다. 호흡량이 충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평상시에 많이 하셨던 분들은 어떤 폐 수술을 받든지 간에 수술 전후에 회복이 굉장히 회복이 빠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첫째로 유산소 운동을 권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술 받은 분들은 아무래도 수술 때문에 생긴 여러 가지 그 스트레스 요인 때문에 근육의 양이 감소하고 또 비타민 성분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채, 과일, 그 다음에 단백질. 단백질은 대개 이제 고기 성분이죠. 그래서 이제 채소가 여기 있는데 채소 드시는 거 권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단백질은 없는데 단백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두부, 콩 이런 걸로 드셔도 되고요. 그래서 음식, 그 다음에 운동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악기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신데 성악하시는 분들도 이런 분들도 회복이 상당히 빠릅니다. 당연히 금연하셔야 되고 물 충분히 이런 거는 이제 폐에 국한됐다기보다 전신적인 몸의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폐 건강 관리법을 요약해 보면 이제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몸에 요새 이제 하나 대두되는 게 최근에 폐암 항암 치료 중에서 세포 자체 암을 포함한 모든 세포를 죽이는 세포 독성 항암 치료제가 나왔다가 요새 이제 잘 아시겠지만 표적 치료제가 있습니다. 암 세포에 특화된 것만 죽이는 표적 항암 치료제가 나왔다가 요새는 면역 치료제가 또 유행입니다. 면역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 암이 생기면 암이 그 자리에만 딱 있는 게 아니고 암 주위의 혈관을 통해서 일단 몸 안에 이제 떠돌고 있습니다. 뭉쳐 있는 거는 한 군데 되지긴 하지만 암 세포들이 이미 떠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서 암은 폐에 있는데 손에서 피를 뽑아보면 여기 혈관에서 암세포가 몇 개 발견이 됩니다. 근데 그 암이 전부 다 다른 데 가가지고 암을 일으키느냐 꼭 그러진 않습니다. 우리 몸에 면역 기능이 잘 발달되어 있으면 그 암세포와 싸워 이겨서 전이가 될 수 있는 환경을 이제 없애버려서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게 충분한 휴식, 적당한 운동, 그 다음에 적절한 영양 관리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정신건강인데요. 제 친할머님께서 연세가 110세로 이제 돌아가셨는데 술, 담배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항상 즐거워하셨어요. 그래서 뭐 술, 담배보다 제일 중요한 게 즐겁게 사시는 게 제일 중요하구나. 그거는 제 가족을 보고 느꼈습니다. 이것도 이제 인터넷에 나오는 이제 자가 체크리스트인데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이제 건강검진에 CT가 포함이 됩니다. 물론 일부 흡연자를 대상으로 먼저 확인할 텐데요. 그래도 저설량 CT라는 거는 방사선량을 상당히 줄이고 또 비용도 저렴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40세 이상에서 흡연력이 있으신 남자분들은 조기 검진을 CT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성분들은 한 50세 정도에서 하시는 게 좋고 그게 이제 처음에는 한 2년, 그다음에 이제 한 5, 6년 지나게 되면 1년에 한 번씩 이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수술도 개발하지만 환자분한테 가능하면 상처도 적게 내고 암만 절제해서 수술 이후에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제가 이제 하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2011년에 네덜란드 그룹에서 이제 발표를 한 건데 암만 타겟하는 물질을 만들고 그 물질에 조영제, 색을 입힙니다. 그래서 수술하는 날 그 조영제를 주입하면 평상시에는 안 보이던데 저희가 어떤 특별한 빛을 쬐게 되면 그 물질이 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암이. 그래서 이렇게 전이가 많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이 많이 됐으면 이제 수술 못하고 덮고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교하게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시대, 물론 초기면은 그 하나만 절제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거라고 믿고 있고 실제로 이 개념을 환자, 이건 이제 난소암인데 뭔가 좀 밝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암이 있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그 부위를 잘라내는 시술을 처음으로 이제 시도를 한 분이 이분이고요. 이 이후로 수술 중에 암을 영상화시켜서 색을 입혀서 그 부위만 절제하는 그런 영상주도 정밀암 수술이 하나의 큰 이제 트렌드가 돼서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거의 끝인데요. 저희가 저런 영상을 얻기 위해서 저 이제 고려대학교 의공학과 교수님하고 같이 이런 영상 기기, 저거를 봐야 되니까 영상 기기가 있어야 되겠고 그거를 동물 실험을 통해서 다 입증을 했습니다. 제가 한 달에 한두 번씩은 대형 동물, 돼지, 개로 해서 실험을 하고 쥐, 토끼 실험은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또 제가 연구하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만든 게 앞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이런 영상 시스템이고 요새 이제 그 스마트 글라스가 이제 하나의 대세인데 의료용으로 해서 저희가 수술할 때 의사의 저희가 돋보기를 쓰면서 수술하는데 그 돋보기에 암세포가 보이게 하는 그런 장치도 저희가 지금 개발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소형 이런 엑스레이, 그래서 굉장히 소형의 엑스레이이기 때문에 방사선 양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저런 영상 장치를 만들어서 가능하면 폐암에 안 걸리셔야 되겠지만 혹시 폐암이 생기더라도 일상생활에 거의 지장이 없게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아까 다음 장은 저랑 이제 같이 연구하신 분들의 이제 영상이었고요. 네, 감사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 다음으로는 교수님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강의 잘 들었습니다. 고대 행정학과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질문이 한 두 가지 정도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이 미세먼지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게 그 흡연이 폐암을 발생시키는 정도의 어떤 그런 개연성이 미세먼지는 얼마큼 되지 비교 좀 혹시
해서 위험성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이제 의료계가 이 대기오염에 대해서 어떤 인식과 또 대책은 있는지 그거에도 관련해서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료는 그 에비던스 베이스드 경험 위주의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이언티픽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아까 저기 폐암의 원인 중에 담배가 폐암의 원인이다. 이것도 수십 년, 거의 100년 이상 디베이트가 있으면서 결국은 그게 문제가 된다. 그렇게 결론이 났지만 지금 제가 현재 그 흡연 담배 회사와의 흡연 이 폐암하고 관계있다라는 소송이 우리나라에서 대규모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자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이 안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하나 성면 그 건축 자재로 쓰는 성면이 폐암이 유발된다라는 것도 전혀 몰랐죠. 알았으면 당연히 그런 작업 환경에서 일을 안 하거나 아니면 마스크를 썼겠죠. 그런데 그것도 수십 년이 지나고 나서 그게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것이 밝혀졌고 성면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폐를 떼게 되면 폐를 떼기 전에 모릅니다. 그런데 폐를 떼게 되면 그 폐 안에 이제 성면이 있습니다. 조직 검사를 보면 이제 그렇게 해서 진단이 된 거고요. 미세먼지는 아직 이제 저희 한 몇 년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폐암하고 관련이 있었더라는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저게 문제가 될 거라는 거는 누구나 다 이렇게 추론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흡연, 성면 이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미세먼지도 언젠가는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증거들이 나오겠다. 그래서 현재부터 조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24% 늘었다. 거기에 미세먼지 외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미세먼지도 그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아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드렸고요. 의료계에서 이걸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인식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는 환자를 치료하는 그런 입장이고 미리 예방하는 거는 이게 사회 경제적인 예방의학 차원의 문제인데 예방의학 차원에서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한 정확한 정책이 없죠. 그냥 마스크, N95 뭐 이런 거 쓰는 것밖에는 현재는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개개인이 좀 미리 이 사실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스스로 예방하고 그런 방법밖에 현재는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해 주신 저선량 CT 있잖아요. 그건 올해부터도 할 수 있는 건지 또 저도 이제 건강진단을 앞에 두고 있는데 그러면 저선량 CT가 아직 이렇게 보급이 잘 안 돼 있으면 그중에서 건강진단을 할 때 가장 좀 이렇게 정확도라고 할까? 그 예측 뭐 이렇게 조사의 그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뭘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올해 말씀드렸듯이 시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범 사업은 몇 군데 병원에서 환자를 무료로 지금 이제 모집을 하고 있는데 그 대상은 이제 흡연자이고 연령이 제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거기에 맞으시면 저희 제가 전 이제 고대 구로병원에서 왔는데 구로병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가정의학과에서. 그래서 지금 이제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는 도중이기 때문에 원하시면 이제 거기에 등록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대상군에 맞으면. 그리고 이 결과가 한두 달 내에 이제 종합적으로 폐암학회 주최로 해서 심포지엄이 열리게 되고 그 결과가 우리가 예측한 대로 비용 그리고 환자의 생존율을 올릴 수 있는 거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러면 이제 내년부터 검진 사업으로 들어가는 걸로 지금 정부와는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뭐 일반 CT는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데요. 그거는 약간 방사선량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냥 얘기만 하시면 저선량 CT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냥 같은 CT에 방사선 양을 줄여서 하는 겁니다. 비용도 그게 더 쌉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한 제가 알고 10만 원 미만인데 예, 그거를 얘기하시면은 어느 병원이나 웬만한 데는 이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 주변에 그 건강 검진 하고 나서 6개월 후에 폐암 판정 받고 사망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 엑스레이를 찍고 나서 그 폐암이 진단되는 확률이 몇 퍼센트나 되는지 그리고 이 CT를 찍었을 때는 또 몇 퍼센트나 건강 검진으로 그 확인할 수 있는지요? 정확한 제가 퍼센테이지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엑스레이는 건강검진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건 아시잖아요. 근데 이런 분이 있습니다. 매년 엑스레이 찍었는데 왜 요번에 엑스레이는 안 나오고 CT에서는 나왔냐, 그래서 왜 이렇게 늦게 발견했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엑스레이는 1차원입니다. 그래서 몸은 이제 3차원 구조로 돼 있는데 이거를 하나로 압축해서 한 장의 평면에서 보이게 하다 보니까 가슴에는 심장도 있고 폐도 있지만 그 주위에 갈비뼈도 있고 여러 가지 장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암이 크다면 모르겠지만 작은 암은 그런 장기들, 심장, 되게 이제 심장 뒤쪽에 있는 암들이 발견을 못합니다. 심장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제 영상의 그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엑스레이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CT는 일단 2차원 또 3차원으로 만들 수 있는 영상 시스템이기 때문에 폐 부분 부분을 세밀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폐에 이상이 뭐 혹이 있다 그러면 CT로는 거의 정확하게 발견할 수가 있고요. 엑스레이로는 그 확률이 상당히 낮다. 초기암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실제로 저희가 수술 받으러 오시는 분 중에 10분 중에 한 3분 정도만 수술 받을 수 있습니다. 7분은 수술을 못 받습니다. 왜 못 받냐면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아까 1, 2단계가 아니고 3, 4단계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폐 내에는 신경 섬유가 없어서 아프지도 않고 증상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커져서 어디 기관지를 막 누르거나 아니면 가슴벽을 누르거나 그러면 기관지를 누르면 기침이 자꾸 나올 거고 그게 심해지면 이제 거기 염증이 생기면서 혈관이 모세혈관 터지면서 피가 나오거나 아니면 뼈를 누르게 되면 이제 가슴이 아파서 오시거나 아니면 그 덩어리가 목소리를 내는 신경이 이 부위에 있는데 여기 이제 폐암이 잘 생기는 부위인데 신경을 누르게 되면 이제 목소리가 쉰 목소리가 나오게 되고 기침을 또 한 달 이상 계속 하신 분이 있어요. 기관지를 자꾸 덩어리가 자극하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병원에 오시게 되면 이미 그 기수가 3기, 4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엑스레이 안 나타나는 경우도 꽤 있죠. 위치 때문에. 근데 이제 CT를 찍게 되면 증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뭔가 이상한 정상 구조와 다른 덩어리들은 발견이 되기 때문에 그게 뭔지를 일단 저희가 연구를 그때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CT와 엑스레이는 완전히 다르고 증상만으로 폐암을 구분해 낼 수는 없고 구분해 낼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이미 이제 완치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기 담배를 못 피게 했더니 전자담배를 지금 피고 있거든요, 집안에. 그래서 그 전자담배는 괜찮은 건지 알고 싶습니다. 네, 전자담배가 종류가 많은데 초창기에 나왔던 전자담배의 성분에는 니코틴이 있는 것도 있고 굉장히 줄여서, 왜냐하면 이제 중독 현상을 너무 이게 갑자기 끊어버리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주 일부 성분이 있는 게 있고 아예 없는 게 있습니다. 니코틴 있는 거는 그게 폐암의 원인이 되는 건 아시기 때문에 더 안 드려도 말씀 안 드리겠지만 니코틴이 없어도 다른 성분들이 폐암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담배건 담배건 이제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그는 이제 결론이 나 있는데요. 이제 최근에는 그거보다 더 진화된 전자담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거를 거의 계속 멋으로 피는 분도 있는 것 같긴 한데 그 성분이 어떤지는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 의료계에서는 전자담배든 담배든 다 같은 걸로 보고 이제 안 피시는 게 그렇게 저희가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저 아까 5년 되면은 더 병원 안 와도 된다고 말씀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냥 정말 안 오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면역력만 신경을 쓰면 되는 건지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혹시 폐암이 유전이 되는 건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유전적인 요인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그 에비던스 증명을 저희가 하기 좀 어려운데 그게 유전적인 요인 때문인지 아니면 가족이 그 식생활 습관이 같은 환경에 생활하잖아요. 그런 환경적인 영향 때문에 유전이라고 생각하는지 그거에 대한 이제 결론은 안 나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다 있는 거는 맞는데 뭐 우리 이제
가족분들 중에서 암이 똑같은 게 생겼을 때 이게 유전이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요새는 그 지인 검사하는 방법들이 나왔기 때문에 각각의 진을 그 환자분들 두 분의 진을 다 검사해서 동일한 게 있는지를 찾아보면 모르겠지만 그건 또 비용이 많이 드는 검사입니다. 아직까지는 100만 원 이상 드는 거라서 그렇게까지는 아마 안 하실 거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5년 이후에 안 오셔도 되냐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환자분마다 조금 다른데요. 수술 받고 났는데 1년은 있다가 재발하는 분도 있죠. 그런 분들의 항암치료 방사선 또는 수술 같은 걸 했고 그리고 나서 현재까지 5년 됐는데 첫 수술 이후로 5년이 됐는데 그러면 이제 안 오셔도 됐냐고 말을 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경우에는 좀 그래도 불안하기 때문에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은 CT를 찍는 거를 이제 권유를 합니다. 근데 굉장히 처음에 초기였고 중간에 아무런 이벤트가 없었으면 5년 되면은 보통은 저희가 더 안 오셔도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김원규 교수님께 감사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 고려대학교의 수요 건강 포럼은 KU 프라이드 클럽 회원을 위한 예우 차원의 강좌로 지난 3월부터 매달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KU 프라이드 클럽은 2015년에 출범한 고려대학교 소액 정기 기부 캠페인으로 고대 교육뿐만이 아니라 고대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매월 1구자 1만 원부터 기부가 가능합니다. 오늘 나눠드린 봉투 안에 KU 프라이드 클럽 안내 자료가 들어있으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 자료는 조만간 저희 고려대학교 대외협력부 홈페이지에 올려서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